저 출생 문제,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올해는 처음으로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 즉 가임 여성 1명당 출생아 수가 1명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저출산 대책의 틀을 바꾸기 위한 경북 저출생 극복위원회가 출범했고 농촌 지역 출산을 지원하는 찾아가는 산부인과가 성과를 내면서 4,000번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성나기 기자입니다. 행사장의 박수와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습니다.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이후 4,000번째 태어난 아이를 축하하기 위해 꽃다발과 선물이 건네집니다. 4,000번째 출생아 산모는 김향숙 씨. 산부인과 병원이 없는 영양에 사는 김 씨가 쉽게 순산한 것은 한 달에 한 번씩 오는 찾아가는 산부인과 덕분입니다. 난동을 나가야 되는데 뭐 시간도 그렇고요. 비용도 또 드는데 여기에서 이제 찾아가는 산부인과를 하니까 그런 거 면에서는 도움을 되게 많이 받았다고 생각해요. 운영 9년째 찾아가는 산부인과를 이용한 산모는 지금까지 19,400명이 넘습니다. 지금까지 4,154명의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앞으로도 산부인과 소아과 응급의료가 소외된 지역에 의료 공백이 없도록 경상북도에서 지원을. 하지만 농촌 지역의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여전히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런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상북도가 저출생 극복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취업과 결혼, 출생, 육아와 돌봄까지 도와 지역사회가 함께하기 위해서입니다. 공무원과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저출생 극복위원회는 앞으로 인구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저출생 극복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근본적으로 좀 예, 젊은 사람들이 살고 싶은 예, 경북이 되도록 이제 어떤 정책이 가능할지 증지를 모아서 또 정책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인구 절벽이 점차 현실이 되는 가운데 경상북도가 저출생 극복을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성낙입니다.